이렇게 각종 조직 생활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뭔가 유대인들의 그 평판을 중시하던 정치에서 뭔가 배워오고 싶은데, 탈무드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나요? 탈무드에는 아까 뭐 우리 교수님이 잠깐 언급한 것도 있는데요. 하늘의 대심판장에서 누구나 받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이 비즈니스 거래에서 정직하게 했느냐 그건데요. 이 부분은 유대인들 제가 번역한 책첫 번째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만큼 비즈니스에서의 거래가 정직하게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영어로는 honesty, 뭐 정직하게 그런 것도 있지만 좀더 차원 높은 수준의 integrity라는 단어를 써요. 인테그리티는 우리말의 성실, 뭐 이렇게 번역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인테그리티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익이 된다면 옳지 않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옳은 것은 아무리 손해가 나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도 아무리 이익이 돼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테그리티의 진짜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잘한다, 뭐 부지런하다, 성실하다를 넘어서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느냐, 옳지 않은 일을 하느냐, 그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뭐 옳지 않은 일을 너무 부지런히 일하면은 저 그것도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다음에 또 정직하기까지 하면 정말 끝내주죠. 이런 사람들은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직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사심 없이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는 인테그리티도 포함된다 보시면 되고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이거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직한 거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뢰를 보낼 것이고 이로써 토라의 가르침을 행한 것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삐가 한 얘기예요? 이건 랍비가 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truth, 진리 또는 진실 이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나의 어떤 음흉한 속셈을 품고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상업 거래를 통해서 이런 정직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상업 거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이익이 달려 있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쉽게 유혹받아요. 조금만 속이면 돈을 왕창 법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고깃집에 가서 고기 200g에 1인분이라 돼 있는데 실제로 200g인지를 체크해가면서 몰래 저울에 달아가지고 어떤 식당에서는 200g 더 주는 데도 있지만 보통 덜 주더라고요. 그렇죠. 10g씩. 그러면 10g이면 거의 표시 안 납니다. 똑같은, 거의 똑같은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 시끄럽지만 이렇게 속여 팔다 보면 나중에 쌓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양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에서 정말 조금만 속이면 돈을 왕창 벌수 있어요. 이제 그런 유혹이 많은 비즈니스 거래에서 정직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에서 정직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뒷받침돼야 된다.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피르케 아보테에 보면 너를 지켜보는 눈이 있고 네 말을 듣는 귀가 있고 너의 모든 행실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고객과의 어떤 거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고객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근데 나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속이는 정말 쉽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고객이 모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네가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걸로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서 그 고객은 속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각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놔두지 마라. 이거는 이제 그 레이기에 있는 말씀인데 시각 장애인은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른다는 것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사원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공평히 대하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 같은 것을 제때제때 지급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치 고객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고객의 니즈라든가 필요성, 결핍 이런 것을 해결해 주려고 했어야지 내가 막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게 되면 평판을 많이 얻게 되면 비즈니스 잘 돼요. 사람들이 레퍼런스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단골 고객 늘어나면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러면 이돈 나눠 써라 이거죠. 사회에 환원하라. 비즈니스 자체로도 큰 기업을 일금으로써 사회에 엄청난 큰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번 돈을 다시 또 고객들을 위해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면 이게 선순환이 돼서 더욱 평판이 좋아져요. 그럴수록 이제 비즈니스는 더잘 되고 그만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장 센터가 되죠. 피르케 야보트 4장 17절에 보면 세상에는 세 개의 면류관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토라의 면류관, 두 번째는 제사장의 면류관, 세 번째는 왕의 면류관인데 세 개의 면류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왕의 면류관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면류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의 면류관이 이 모든 면류관의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낮다는 거죠. 피르케 야보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서 야 사람들이 보고 유대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도 존경을 받게 되겠죠. 그게 드러나는 것이 명성의 면류관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피르케 야보트는 명성의 면류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평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 피르케 야보트가 표현해주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탈무드에 관련된 구절이 되게 많네요. 그럼요. 예. 예.